Don't work too much. Don't push yourself too much.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배운 영어를 쓰는 영어로 바꿔드리는 셀리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도 아주 짧은 대화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문맥과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게 진짜 영어 실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냥 듣지 마시고 종이에 직접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면서 수정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머리에 정말 팍팍 와서 꽂힐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미국 가니까 좋냐? 이거 쉬워 보인다. 은근히 조금 헷갈린다 하실 수 있는데 Are you happy because you are in America?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가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좋아, 안 좋아 이런 상태가 답이 되게 할 때에는 의문사 how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How do you like living in America? How do you like living in America? 친구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야, 부산 어떠냐? 가니까 좋냐? 이런 것도 뭐라고 하셔야 돼요? How do you like living in Busan?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옆에 문장. 정말 미국 공기는 깨끗해요. 그래서 그게 좋다. 그래서 이것도 은근히 헷갈리는데 공기가 깨끗한 거. The air is clean. 그걸 좋아하는 거니까 I like that the air is clean 하고 싶은데 여기 아주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요. like라는 동사는 뒤에 대절을 받지 않거든요. So I like that the air is clean은 문법적으로 아예 틀린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대절을 굳이 갖고 오려면 like은 반드시 뒤에 명사, 목적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적어 명사를 the fact이라는 걸 넣어줘요. 그럼 the fact이라는 이 명사는 내용을 달고 올 수 있거든요. I like the fact that the air is clean 하시면 되는 거죠. I like the fact that the air is clean. 근데 복잡해.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I like the clean air 하시면 돼요. I like the clean air. 괜찮죠? 자, 그런데 가족이 보고 싶어. 우리 한국말로는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거 I want to see, meet 하고 싶지만 영어에서는 miss라는 동사 쓰는 거 이거 아마 알면서도 틀리신 분 계실 거예요. 이게 모국어의 파워가 강하다니까요. 아, 맞다 맞다 miss 하시면서 틀릴 수 있는데 I miss my family and friends. 너도 시간 되면 한번 와라 라는 이 표현도 When you have time, if you have time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한국말로도 뭐 가능하면 되면 와 이렇게 하듯이 뭐 시간이 당연히 되는 걸 거니까 if you can, when you can 까지만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when you are available 쓰신 분 혹시 계시다면 얘는 뭐 날짜 약속을 구체적으로 잡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뭐 미래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이런 표현에서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available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놀러 와라는 이 표현이요. 나를 방문하러 오는 거니까 놀러 와, 플레이, 막 행아웃 생각하시면 안 되고 visit 이용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나를 visit 하러 와라란 표현으로 come을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일수록 좀 굳어진 형태가 있거든요. 드물게 얘가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come과 visit이라는 동사를 나란히 붙여서 come visit, 방문하러 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널 보러 갈게, I will go see you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Come visit me 하고 쓰시면 돼요. So you should come visit me 하셔도 되고 Come visit me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너무 바빠 라고 할 때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러고 싶다 라고 할 때 wish 쓰셔야 되는 거 뭐라고요? 아직 동영상 안 보셨다고요? 혹과 wish 동영상 꼭 보고 와주시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알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I wish I could Go visit you. 뻔한 거는 안 써도 되니까 I wish I could 까지만 쓰셔도 되고요. 가능만 하다면 그러고 싶어 라고 해서 I'd like to, I'd love to 이용해서 쓰셔도 돼요. I'd love to go visit you 하셔도 되고 I'd love to 까지만 쓰셔도 되고요.
근데 일이 너무 바쁘다라고 해서 분명히 my work is busy 쓰고 싶으실 텐데 사람이 바쁜 거지 work한테 busy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뭐 I'm busy라고 하시든가 I have a lot of work. I have lots of work. 이렇게 갖다가 쓰시면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Don't do 무리, don't work too much, don't push yourself too much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저도 이번에 배웠어요. 한국말로는 걱정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이게 또 문화 차이라니까요. 영어에서는 조금 부정적이거나 지시적이거나 조언적인 거를 함부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좀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래서 무리하지 마 라는 것 자체가 너무 조언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쓰지 마시고요. 너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어떻게 보면 또 조언을 해주는 거니까 안 하는 게 더 좋겠지만 그래도 표현을 해보자면 Have time for yourself 보다는 제가 굳이 의지를 가지고 그 시간을 내 걸로 취해서 쉬는 거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취하는 기본 동사, 또 기본 동사 보고 오셨어야 되는데 take을 이용해서 쓰셔야 돼요. So take time for yourself 정도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럼 문화적으로 이렇게 아 무리하지 마, 이렇게 걱정하는 거, 아 너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다크서클 막 이런 얘기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서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가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못 올 것 같다고 하니까 Let me know when you can. Let me know when you're free. 정도로 스무스하게 마무리하시면 상대방의 감정도 챙기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How do you like living in America? I like the clean air, but I miss my family and friends. If you can, come visit me. I'd love to, but I have lots of work. Let me know when you can visit. How are you living in America? I like the clean air, but I miss my family and friends. If you can, come visit me. I'd love to, but I have lots of work. Let me know when you can. 이번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Thank you. Bye.